난 지금 좀 걱정되는 게 노래 연습을 안 했어요. 그곡두 개를 부를 건데 축가에서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그리고 이승철의 My Love을 부를 건데 1절씩 해갖고 MR을 준비했는데 그 노래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이제 진짜 오늘부터 좀 벼락치기로 연습 빡세게 해갖고 그래도 한번 있는 축가인데 가갖고 망치면 안 되잖아요. 예. 뭐 솔직히 공방 같은 데서 노래 좀 못하거나 그러면 그냥 웃어넘길 수 있지만 그한번 있는 일생일대 이벤트니까 잘 해줘야죠. 예. 또 그것도 유튜브로 잘 남겨가지고 예. 또제 벌이 중에 수평 확장을 해야죠. 예. 팬이 맡겼어요. 아프리카 라이브는 아니야. 남의 결혼식 가갖고 그거 방송 키는 거는 BJ가 아닌 이상. 아이고, 놀래 스타트 했네요. 스타트 끊으셨네. 꽝입니다.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 축가 보려고 결혼식을 왜 옵니까? 애화지. 아, 방송은 좀 그렇죠. 일반인인데. 그래서 그쪽이 상관없다고 하긴 했는데 내가 싫어. 그래서 대구에서 뭔가 그 각이 있으면은 가게 그 계속 머물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바로 SRT 타고 그냥 바로 그냥 인천 올라오려고요. 예. 바이크 타고 안 가십니까? 아, 바이크 타고 대구 가는 거는 좀 빡세죠. 예. 8시간을 가야 되는데. 넉넉 잡아서. 쉴거 쉬고, 담배 필거 담배 피고, 커피 마실 거 마시고, 밥 먹고, 그러고, 여유롭게 가면 8시간이고, 쏘면은 6시간 반 걸리고. 예. 왜냐면 국도로 가야 되잖아요, 바이크는. 그러니까 바이크 이번에 보니까, 아, 우리 개동님이 또, 이거 해봤네. 이번에 그 후면 카메라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제 깔린다고 하더라고요. 바이크 갤러리에 있는 건데, 예. 신호 과속 위반 후면 단속 테스트. 지금 테스트 단계에 돌입을 했고, 요게 이제 바이크는 앞에 번호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이크 이제 후면에 번호판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호 위반하거나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불법 개조 아뭐 이렇게 뭐저 뭐냐 등하류 장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머플러 예 배기 관련으로 튜닝한 사람들 불법 튜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단속이 떠갖고 잡아야 되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신호 과속 위반 후면 단속 테스트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금 테스트 단계에 돌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생기면은 이제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한다. 근데 저것도 다 꼼수가 있어요.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번호판 접어버리면 되거든. 그래, 난 근데 제일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건 소리 같아, 소리. 그 특유의 PCX 단기통 그 짭크라포빅 그 소리가 있어요. 족 같은 소리. 아 이러면서 막 그냥 다니는 형업근데 거. 주영이 태우고 쏘는 거 보고 입문하려는데 형 타는 거보다 아래급은 뭐야? 입문을 하시려고요, 바이크를? 바이크 얘기 시청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 야마하 거 타세요? MT-03 아니면은 저 R3. 이제 120cc, 125cc 이상부터는 차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해요. 바이크 면허. 그 이제 뭐냐면 이제 2종 소형. 2종 소형을 학원 가서 따시고 아니면 유튜브 보고 내가 좀 운동신경 있고 감각이 좀 있다 하시면은 그냥 유튜브 영상 보고 조금 저
머릿속으로 좀 해보고 직접 가서 몇번 떨어져 보고 아이 느낌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해서 따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125cc 이상 타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바이크 타고 다니세요? 왜 차는 안 타세요? 바이크가 아니, 재밌으니까. 하는 효과는 뭐야? 그거 지웠어. 그거 이제 안 써. 생각 감사합니다. 응, 인생 훅 가는 꿀팁 그거 그만 알려줘 이러는데. 그쵸. 근데 바이크를 타면은 이제 대가리가 능지가 터져요. 예. 바이크 타면 능지가 터지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예. 안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바이크 타는 거 다 좆꾸라임. 일반인들이 뭐 오토바이 위험하다고 가스라이팅 존나 하는데 난 지금 바이크 타면서 갈비뼈 골절돼갖고 심장에 뼈 찔려서 출혈난 거 빼곤 다친 거 없음. 이러고 타는 게 바이크예요. 그러니까 아예 입문을 하지 말란 이 말입니다. 예. 심장? 그거 교체하면 되잖아. 아세이로 갈면 됨. 괜찮. 아직 살아 있잖아. 안 죽으면 된 거지. 어떻게 살았노? 시체가 길질하고 있노? 심장 까이거 컴파운드 몇 번 비비면 되지. 대가리 터져도 인공두뇌를 교체하면 그만이야. 예. 이렇게 돼요. 예. 그 웬만하면 난 여러분들 안 탔으면 좋겠어요. 담배 같은 느낌으로 들으면 안 돼요. 너네 이런 거 피지 마라. 이게 아니야. 죽어요. 까딱하면 죽어요. 목숨 한 개짜리, 코인 한 개짜리 레이싱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어떤 대단한 사명감을 갖고 바이크를 타는 건 아니지만 알람 우복했을 때, 장거리 투어 갔을 때 준비 단단히 하고 안전장비 있고 예. 뼈 부러질 거 금가게 해주는 게 안전장비예요. 예. 목 부러져서 죽을 거 전신마비로 살려주는 게 안전장비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장비 꼭 하고 그렇게 다녀야죠. 특히 장거리 투어 갔을 때는. 골절 중에서도 분쇄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뭐냐면 뼈에 금가거나 뼈 부러진 게 아니라 뼈 부러졌는데 그게 이제 파편들이 살에 박혀 있는 거죠. 분쇄골절, 어깨 쇄골 이런데, 예, 손가락 하지 마세요. 예, 저도 언젠가는 바접 할 거예요. 이번에 그 주영이랑 이제 26일 날 가는 그 제주도가 BMW 오우나는 그 저 할 수 있는 그 제주도 프로모션이 있어요. 프로그램. 예. 제주 라이딩 라운지 22. 예. 2022. 나님 1개월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먹보와 털보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요거 대여해 주는 거예요. 둘이서 오면은 요걸로. 혼자서 온 사람은 요걸로. 예. 요게 이제 BMW 오우나만 할 수 있는데 지정돼 있는 숙소에다가 숙소값 20만 원. 예. 2박 3일에.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주면은 요거를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숙소랑 협약을 맺은 거죠. BMW가.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크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반파가 되거나 물에 빠지거나 뭐 해가지고 바이크가 완전 전선 나고 그래도 50만원만 내면 돼요. 예. 요거 이제 R18이라는 그 1800cc 투어러거든요. 승차감 지릴걸요, 아마? 예. 형 방송 보면서 공부할 때마다 힐링했어요. 이번에 취업 성공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특히 빅뱅 성지 합창단 백범은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예요 요거. 네.
저는 혼자 갔으면 이거 타겠지만 둘이 가는 거면 이제 요걸 타야죠. 요거 타서 이제 제주도 한 바퀴 쑥 돌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카페도 가고. 제주도를 제가 18년 만에 갑니다. 예. 고1 때, 아, 19년 만에 가요. 예. 고1 때 제주도 갔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주도를. 그러니까 제주도가 좀 저한테 특별한 의미긴 하죠. 거기를 이제 첫사랑이랑 갔었거든요, 첫사랑이랑. 아, 첫사랑을 간 게 아니라 수학여행 때 첫사랑을 그때 이제 첫눈에 보고 반했었죠. 예. 그, 저 고속버스에서 이제 저 내려가지고 이제 저 동굴 가야 되는데, 아, 폭포, 천지연 폭포인가? 그거 보러 가려면 좀 걸어야 돼요. 몇백 미터 걸어야 되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이동하는 그 길에 미술과에 첫사랑을 만났죠, 그때. 미술과 이제 그 기숙사 친구들한테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야, 쟤 이름 뭐냐고, 누구냐고. 어, 미술과 여자인데 왕따야? 그러더라고. 같이 놀아주고, 뭐 매점에서 뭐 몽쉘 하나 사주고, 초코우유 하나 사주고, 두유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말 붙이고 그러다가 사랑을 이루었죠. 예. 왜 왕따 당하냐면은 이제 뭐 좀 성격 때문인 것 같더라고. 예. 이 스토리 장난 안 하고 50번 들었다고. 녹음기 돌렸다고 또. 근데 진짜예요. 예. 외모가 약간 그 베이비복스의 감미연 씨 닮았어요. 예. 되게 얼굴은 귀여운데 몸매는 완전히 글래머. 그 자체. 교복 입었는데 이제 그 이쪽 부분이 단추가 이렇게 막 쨍기는 약간 그런 느낌? 그 허리는 잘록하고. 예. 얼굴도 쎄하얗고. 그래서 뭐 학교 끝나고 제가 찾아가면 이제 교실에 이제 홀로 남아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앞뒤 문 다 닫아놓고 애정행각 버리고 그랬었죠. 피아노 연습실 같은데 데려가가지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꽁냥거리고 키스하고. 예. 피아노에 앉아갖고 이제 내가 뭐 그때 조성모 피아노가 앨범이나 5집인가 조성모 4집인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조성모 그거 노래 그 코드로 막 연습하면서 막 이제 막 노래 불러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깡패 영화 좀 그만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그 학창시절 때 어떤 그런 저기가 없었어요? 예. 라는 탑툰 보셨다고요? 그래서 제목이? 아, 여러분 왜 그 학창시절 때 그게 없었어요? 그 낭만이 없었어요? 예? 친구가 없었는데요. 닉네임 못난 일. 이런 씨발. 못난 일. 거의 닉네임 바보 궁수 1급이네. 알바노? 너 12건에 닭 저요 쓰레기 제기야. 아, 오줌 마이 없네. 졸라 화장실 갔다고 귀찮다. 저 많이 맞았죠, 학창시절 때. 선배들한테. 전남 예고. 조폭급으로 맞았어요. 야구빠 따로 안 맞았을 뿐이지, 그냥. 주먹 크고, 이두근 두꺼운 형한테 엄청 맞았죠. 불 꺼놓고, 기숙사에서. 문 잠궈놓고. 끝방에서 한 명 한 명 옆에서 이렇게 일렬 횡대로 서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있으면은 제가 5번이다 치면 이제 1번에서부터 이제 두드러 맞을 때 그 진짜 둔탁한 소리,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뿡뿡뿡뿡 막 이런 소리 나면서 막 예 몸에서 막 울리는 그런 소리, 명치 쳐맞고 등 쳐맞았는데 몸 자체가 울리는 소리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친구들 막 쳐맞는 소리 들으면서 내 차례 올 때까지 공포에 떨고 있고 너무 무서웠어요. 저희 학창 시절은 엄청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전라도에 살 때 그 추억은 참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첫사랑 빼고는 그냥 그 왕따 여고생 첫사랑 만났었던 거 그거 빼고는 전라도에서 좋은 추억은 1도 없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이제 유일한 친구였던 진현이랑 지금 연락이 닿고 이렇게 연락하고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기적적인 일이에요. 예. 내가 족같아하던 친구들, 친구같이 다는 그 친구들이랑 최근에 손절했대, 진현이도. 이유는 내가 이제 방송이니까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데 술 먹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걔네들이랑 다 쌩깠다고. 거의 20년 지기들인데 이유가 그럴만하더라고. 확실히 사람은 서는 곳에 따라 풍경이 달라 보이고 또 이제 뭐랄까 사람은 자연스럽게 환경과 그런 예? 상황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삶을 살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점점 변해가는 거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예? 획일화돼 있고 그냥 그게 이어지겠어요.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그렇게 연락하면서 각자 생활을 각자 사상을 각자 인생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친구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야 썰 들어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변하고 위치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자기를 무시하는 게 아닌 그런 변화인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무시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그때는 좀 느꼈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아 씨발 친구라는 게 참 별거 없구나. 별거 없구나. 왜냐하면 나는 얘네들 우정이 뭔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이지만 별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친구들끼리 사이가 와해됐고 그랬다고 하는데 친구 참 별거 없구나. 딱 저랑 진현이랑 관계가 딱 편하다고 자주 보고 맨날 마주치고 너무 가깝게 지내고 그러면은 또 내가 노란 쌩까... 친구 사이라면 안 네. 사귀는 게 나아 쌩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딱 그냥 무소식 희소식인 것처럼 그리고 오랜만에 봐도 전혀 어색함이나 그런 게 없고 그냥 오랜만에 봐도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끈끈함이 남아있고 그러면 난 그게 좋은 것 같아. 오랜만에 보고 그래도 예. 네. 비제이 친구 있잖아. 근데 비제이 친구는 좀 이제 그냥 이제 그 방송 안 했을 때 친구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죠. 비제이 친구도 소중하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나한테 다가와 주는 사람들은 다 소중해요, 저는. 예. 근데 제가 진짜 쿨한 찐따가 아니라 저는 친구 또 그냥 저 뭐야 어떻게 보면은 참 친구가 있다는 건 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고 그러겠지만 전 애초에 그냥 좀 사람 자체가 결이 막 소주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하고 막 잔 기울이고 우정을 다지고 이런 타입이 아니에요. 저 자체가 인간 자체가 예 저는 고민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저 혼자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게 해결될 때까지 좀 이렇게 가만히 있는 편이고 예 그런 식이고 남한테 속 얘기 잘 안 하고 그런 타입이라서 예 그런 거죠. 친구의 개념이 다 다르잖아요. 예
예전에는 친구가 약간 이런 개념이었어요. 좀 천박하기 막 그지없는 아주 가벼운 관계. 예, 불알 친구 타령하면서 서로 쌍욕받고 막 폐드립 깔기면서 술 처마시고 노래방 가가지고 안재욱 친구 부르고 이런 게 우정인 줄만 알았는데, 예, 그게 꼭 친구는 아니다. 뭐 꼭 친구는 이래야 된다. 뭐 불알 친구 불알끼리는 이래야 된다. 이게 진짜 친한 친구다 이러면서, 이게 진짜 찐한 관계다 이러면서 그런 건 막 이렇게 내세우고, 예, 요란한 것들이 속빈 강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막 민폐지 주고받는 게 그게 의리인 줄 알고 그랬었는데, 나이를 좀 처먹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초, 불알, 친구에 대한 어떤 그런 판타지만 가득해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 시간 지나니까 사람 존나 피곤하게 만들어요. 예.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숙해지면서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막 그런 성숙도도 조금 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예, 그 중학교 때 이제 내가 존나 싫어했던 친구들이 이제 이룬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완전 십창 인생들이, 예, 고만고만했던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젊은 시절, 그 치기어린 그 짧은 전성기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발광하는 것 같아갖고 사람 새끼들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싹 다 끊었습니다. 예, 병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존나 찌질해요. 소심하고 애새끼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나이들 처먹고 지금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와해하고 분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일진인 줄 알고 아직도 지가 뭐 주먹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목포에서 벗어난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잘한 일이다 싶을 정도였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시골에서 저 이 수도권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난 그거 같아. 약간 인프라 혜택도 맛보고 문화적인 혜택도 좀 맛보고 이게 시야가 좀 넓어진다 그래야 되나? 태어나서 그 자기 살았던 그 고장에서 끝까지 나이 먹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좀 갇히는 것 같아. 물론 아주 조그만 대한민국 땅덩어리지만은 근데 또 그런 애들이 또 이제 서울 올라오면 정없다 그러잖아. 목포 출신 유명인 하면 코트였다. 지금 목포의 최고 아웃풋이 원래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노래하는 코트였거든요. 목포 최고의 아웃풋이. 예. 원래 그 전 세대는 이제 배동성 아저씨, 개그맨, 예, 이런 아저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포 그 최고의 아웃풋은 박나래 씨죠. 예. 제 또 친구의 친누나예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많이 봤었어요. 익숙한 사람이 이제 개그 콘서트에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TV 나오네, 개그우먼 데뷔했나 보네. 이렇게 잘 될지 몰랐죠. 예. 뭔 개소리야. 남진, 김대중, 김경호 다 목포 출신인데 코트 병신아. 너무 팩폭이네요. 예, 시발 새끼야. 예. 아, 저기 그 친구랑 얼마 전에 저 진현이랑 같이 저 술 먹으면서 제 얘기가 좀 나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영상 통화하는데 대훈아 어디냐? 나 집이야. 그랬더니 보고 싶다야. 나 네 방송 자주 봐야. 그래. 야, 오랜만에 뭐 술 얼큰하게 마셨나 보네. 그래, 뭐 잘들 지내지? 목포 한번 온나?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예. 말투가 싫어요? 가오를 빼라고? 아니 원래 그래요. 말투가, 목포 말투가 원래 이제 전라도 쪽에 좀 세요. 전라북도 가면 이제 니 뭐더냐? 야 이 후랴덜러마. 아 근게 이게 이제 좀 뒤끝을 좀 이제 느리는 게, 그러니까 대구랑 부산이랑 다르듯이 전북은 그런 말투고요. 전남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좀 세죠. 간결하고
뭐 다냐? 밥 먹었냐? 그 함께 내가 얘기하더냐? 어째 내 말 안 들었냐? 와, 그럴까? 어? 왜 근데? 니 뭔디 그러냐? 이런 느낌이죠. 시벌 뭐예요? 말투 역해요? 왜 역하죠? 아무래도 인터넷상에서 전라도에 대한 어떤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게 지배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걸로 이제 사상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전라도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예, 그 감스트도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다른 쪽이긴 하겠지만 최군도 전라도 사람이고 저도 전라도 사람이고. 다 서울말 쓰잖아. 말투에 조금 배겨 있는 경우들도 좀 있죠. 예, 근데 완벽하게 서울말을 표준어를 구사하는 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표준어를 잘 구사하죠. 서울 사람들이 봐도 더 서울 사람 같고. 전에 한번 박투어 가는데 부산 박투어 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백반집을 한번 들렸었어요. 예, 부산 들어가기 한 120km 정도 남겨놓고. 근데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아, 지금 메뉴판이 좀 없어서 그런데 좀 저 메뉴판 어디 있나요?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막 쳐다보더라고. 수주부 하면서 여자 식당 사장님인데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저기 물 좀 차가운 거 좀 없을까요? 차가운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 여기 분 아니신가 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네, 저 인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어떻게 왔어요? 저 바이크 타고 왔어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네, 저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예, 부산까지 가려고요. 아, 그래요? 아, 타지 사람 오랜만에 본다 이러면서 이제 막 저 오픈 전인데 특별하게 아니, 계란 후라이 오픈 전인데 저희 뭐 계란 후라이 하나 해드릴게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맛있게 드셨어요? 아, 네, 아, 음식이 좀 정갈하고 맛있네. 예, 잘 먹었습니다. 예, 계산할게요. 그랬더니 아, 매너가 참 좋으시네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바이크 타러 이제 딱 헬멧 딱 이제 쓰려고 헬멧 쓰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카운터에서 계속 머뭇거리더라고. 번호 물어보고 싶었나 보죠. 예, 계속 머뭇거리더라고. 근데 뭐 의식을 안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기요 이러더라고. 아, 예, 저 이거 식혜인데 좀 드실래요 이러더라고. 예. 아,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헬멧 써가지고 다시 벗기 좀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 진작 드릴 걸 그랬네. 조심히 가세요 이러더라고. 왜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한테는 판타지죠? 예? 왜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판타지죠? 뭐 때문이에요? 형은 억양이 좀 경기도만의 어투랑 전라도랑 간간히 섞임. 우리랑 결이 같은데 다른 척. 우리랑 결이 같대. 이게 준다고? 그렇구나. 저번에 뭔 콜센터 직원이 목소리 좋다고 지랄하더만. 녹취운, 녹취 까봐. 야, 미치겠다 진짜.
그 주영이 걔도 그랬잖아요. 예. 오빠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목소리로 여자 많이 꼬셨을 것 같다고. 예. 얼굴 보고 손절이라고? 아,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메뉴 수고하세요 이러고 니네 나가잖아요. 아니에요? 이 새끼들은 가만 보면 뭐만 했다 하면 나만 계속 가네. 이게 여러분들이잖아요. 예? 네? 안 나가는데 메뉴판이 어딨노? 아, 저번에 서브웨이 들었는데 주문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도망치고 서브웨이에서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수고하세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도망차. 예. 네. 이랬구나. 다음에 제가 서브웨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제가 서브웨이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부딪히면 돼요. 난 여러분들 용기를 주고 싶다. 아무 정보도 모르거든요, 서브웨이에 대해서. 그냥 갈게요. 가가지고 뭐 제일 잘 팔리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맛을 좋아하시죠? 막 물어보고 하면은 아, 저 빵은 조금 폭신하고 예, 뭐 야채도 좀 낭낭하게 좀 들어있고 뭐 저 뭐 뭐 좀 연어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또 넣어주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아, 네, 그럼 이거 추가하시고 한 내가 진짜 거기서 8분 동안 대화할게. 조수석에서 좌석 이빨 땡기고 누워서 가주세요. 근데 형 방송 목소리만 듣다가 전화 데이트 할 때 나도 했었는데 방송 목소리랑 좀 달라서 놀라긴 했음. 전화 목소리가 미쳐요. 전화 목소리 대박이에요, 저. 그 연인 사이에 막 싸우기도 했었는데 그 좀 떨어져 있었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나 도착했다고. 안 피곤해? 죽죠, 여자들 입장에서. 어마 아 하이 이 하이 궁자 딸려 바로 나오죠. 예. 이발 뭐예요? 나팔관 너무 갔다. 에. 아이, 나팔관 너무 갔네. 근데 여성분들 계신가요, 지금 혹시? 공감하시죠? 20대 초반에서 20대 중후반까지 여성분들 공감하시죠? 인정이라 그러잖아. 여자들이 다. 예. 여성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한남의 현주소예요. 전화 목소리 듣고 하려던 말 까먹었었다고 놀래가지고 인정한다. 인정한다. 아, 오줌 싸기 너무 귀찮다. 용왕을 한 개 준비할까요? 아, 그래도 오줌 싸고 와야지.
쇼츠 하나 싹 보여드리고 그러고 오줌 싹 싸고 와서 네. 저거 해야겠다.